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are going 갈 거다. 원래 go나 trip 하면 여행을 가다잖아. 그래서 school field trip 하면은 수학 여행이야. 우리는 수학 여행을 갈 거야. 다음 달에. 여기 be going to가 아니야. 현재 진행이지. 현재 진행이라도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다음 달에 수학 여행을 갈 거다. Where would everyone like to go? 여러분 모두는 어디를 가고 싶나요? 의견 있나요? 라고 말을 했고, like는 여기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고, 그랬더니, how about 경주? 하나가 말하는데, 경주는 어때요? 여기서 how를 what으로 바꿔도 되지? 나는 원한다. 보기를. 불국사와 석굴암을. 하나는 불국사랑 석굴암을 가고 싶대.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그래서 sing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고,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 나는 오직 읽어왔어. About them. them이 말하는 게 뭐야? 이 불국사랑 석굴암을 책에서만 읽어왔다. 그래서 하나는 결국 불국사랑 석굴암을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진수가 나 동의한다. 뭐를? 경주는 방문할 훌륭한 장소이다. 형사적 용법. 하지만 나왔지?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간다. 거기에 수학여행으로. 우리 학교는 가야 된다. 다른 어딘가에 가야 된다. different가 뒤에서 꾸며줘. 예를 들어서 how about 제주도 어때? 라고 했어. 자, 이거 하나는 불국사랑 석굴암을 원하고 진수는 이제 제주도를 원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re are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하고서 여기 뒤에 보니까 두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렇다면 이 that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things가 주어니까 are을 했지. 우리는 can hike up 한라산을 등반할 수 있고 말을 탈수 있고 그리고 해변에서 수영할 수 있다. 우리는 즐길 수 있다. 모든 이런 것들을 한 장소에서. 자, 그래서 결국 진수는 제주도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호. 나는 I would love to go. would love to,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지. 그래서 나는 나도, to가 있으니까 나도 제주도 가고 싶어. 또 하지만이네. 그지? 하지만 우리는 can only get, 거기 갈수 있어. 오직 비행기나 배 타고만 갈수 있다. 하고서 여기 교통수단 할때 나타내는 전치사 by가 쓰였어. 그리고 여기 so that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것은 너무 비싸서 우리는 can't afford it. 그것을 할 여유가 안 돼. 라고 했어. 그리고 자, 잠깐 이거 내가 안 적었구나. 자, 봐봐. so that can't잖아. 그치? so that can't인데 이거 to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여기 주어가 is이고 여기 주어가 we잖아. 다르지?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어? it's too expensive 하고서 to 쓰면 안 되지. 음의상의 주어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for us to afford 하고서 is은 안써 여기 is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꼭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so that can't는 to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이 대절의 주어랑 여기 주절의 주어랑 다르니까 여기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까지 써야 된다. 여기 is은 안 쓴다. 왜? 앞에 이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너무 비싸서 우리는 그것을 할 여유가 없어. 라는 말이고.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속초를 대신해. 민호는 이제 또 속초를 원하네. 우리는 방문할 수 있어. 아름다운 산들과 해변들을 그곳에서.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미가 속초, 좋게 들린다. 이거 감각동사잖아, 그지?
삼각격수니까 여기 형사 오는 거 맞겠지? 여기 greatly 오면 안 되지? 하지만 이거 봐봐, it 구문이 it takes 다음에 목적어로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to 부정사 나와. 그럼 to 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나 돈이 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 도착하는데, 거기 도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이 말이지.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이 말이지? 우리 캠핑 가는 게 어때? 우리 마을 근처에. 나는 원한다. Go ing는 뭐뭐 하라고 하다. 낚시하러 가고 싶어. 그리고 I want to cook 요리를 해주고 싶어. 음식을 내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이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cook은 전치사 for이랑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나는 또한 원한다. 앉아있기를, campfire 옆에, 그리고 말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get to know better 하면 뭐뭐를 더 잘 알게 되다니까. get to know, 여기 better 있지?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해를 하게 될 거야. 서로를 더 잘. 그랬더니 나는 기쁘다. 들어서 기쁘다. 부사의 감정이 원인.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합시다.